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뉴스 지우열입니다. 무화과의 최초 재배지이자 최대 생산지인 무화과의 고장 영암군에서 오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영암 자동차 국제경주장 내에서 2019 영암 무화과 축제가 열립니다. 지난해까지 나불공원에서 추진됐던 무화과 축제는 영암 국제 자동차 경주장에서 개최합니다. 전라남도 주관으로 추진하는 전남 GT 대회와 병행 개최해 양 행사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축제 장소 협소 문제 해결, 주차장의 불편 해소 및 전국에서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무화과를 홍보해 전국에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을 계획입니다. 전남 GT 대회는 전국에서 2만여 명의 관계자와 관람객들이 참가할 계획이며 전남도에서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대규모 행사로 무화과 축제와 병행 추진 시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과 화합 축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은 이번 축제는 무화과 생과 판매 농가들을 전폭적으로 확대하고 무화과 관련 제품뿐만 아니라 생산에 필요한 각종 제품들의 홍보 전시관 운영, 무화과 무료 시식회, 관광객들의 직접 참여, 체험 행사로 구성해 방문객들에게 신선한 영암 무화과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풍부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영암군은 무화과의 시베지이자 최대 생산지인 만큼 우수한 영암 무화과를 생산하고 홍보해 영암의 위상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